사실 강남이 강남인 이유는 3대도심으로 선정된 이유가 테헤란로에 있는 이 업무지구란 말이야. 당장 뭐 이 바로 아래가 지금 삼성타운이잖아, 그렇지? 삼성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지금 강남 안에서 가장 비싼 그 강남 GFC 지금 이거 있지. 지금 이쪽으로 가면 또 뭐 GS 있지, 뭐 있지, 뭐. 그러니까 강남 여기 테헤란로는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어. 1, 2차 산업일 때는 1, 2차 산업에 본사를 둔 큰 회사들이 여기 본사를 두고, 그 다음에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바뀌면 3차 산업, 4차 산업 쪽에 아, 여기다 이제 본사를 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 강남인 이유, 그 다음에 강남이 3대도심으로 선정된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말할 것 없고 서울에서도 강남이 가장 큰 업무지구라고 보면 돼, 이 안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테헤란로가 삼성역까지만 거의 됐었잖아. 근데 이제 테헤란로가 확장이 되고 있지. 어디까지? 국제기록 복합지구 때문에 잠실까지는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쪽으로는 이미 이제 개통이 됐잖아.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서쪽으로는 지금까지는 강남역까지 테헤란로가 지금까지 쭉 됐었다면 이제는 강남역으로 해서 서초역, 교대역, 그 다음에 이제는 방배 뭐 그쪽까지 쭉 해가지고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서초대로 왼쪽 오른쪽 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쪽도 쭉 개발하는 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롯데칠성 부지야. 테헤란로 자체는 지금도 대단한데 계속 여기는 확장이 되는 거야. 오른쪽은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그래서 이 테헤란로의 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테헤란로가 보면 요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른쪽은 지금 역삼동이잖아. 지금 왼쪽은 논현동이잖아. 역삼동이 더 비싸니 논현동이 더 비싸니? 똑같은 도로 하나인데도 논현동보다는 역삼동이 훨씬 더 비싸단 말이야. 왜? 여기는 역삼동은 대치동하고 연결돼 있잖아,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대치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동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실 더 비싼 거야. 그래서 이쪽 아래쪽들이 사람들이 주거 같은 경우에도 이쪽 논현동보다는 역삼동에 거처를 두고 싶은 게 대치동하고 연결되어 있어, 거기는. 자, 더더구나 봐. 우리가 봤지만 역삼동에서도 이쪽 상업지역에서 지금 테헤란로에서 이만큼까지는 다 상업지역이야. 그러니까 주거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거지역이 조금 멀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주거지가 더더구나 뭐 대로변 쪽엔 더 말할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안쪽으로 주거지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주거지를 택하는 거는 이쪽 GFC, 이게 요게 이제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잖아. GFC에서 대로변 쪽으로 해서 대치동이나 도곡동 쪽으로 가는 라인이지. 이쪽이 그래서 훨씬 더 번화하고 주거 쪽으로 좋단 얘기야.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브리핑 포인트가 딴 거 없어. 테헤란로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 테헤란로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이 직장인들 수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여기는 뭐 이런저런 수요가 계속 넘쳐나는 데다. 그러니까 수요, 끊임없이 직장, 직주 근접. 이게 이쪽은 뭐 거의 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또 이렇게 대로변 가까운 데에 있는 주거지역은 3면, 4면 블록 안쪽보다 훨씬 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5분, 6분 걸어가도 대로변으로 6분, 7분 걸어가는 거는 전혀 괜찮아, 밤에도, 그렇지? 근데 이쪽 저 안쪽에 골목 안쪽으로 계속 안에도 여기 주거지역이 있는데 엄청 깊은 주거지역보다는 대로변 쪽 주거지역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 됐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밑에가 지금 삼성타운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서초대로 개발 사업하는 그 롯데칠성 부지에 이제 롯데가 거기에다가 상업지역 그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롯데, 삼성, 뭐 GS, 뭐 현대 다 있는 거야 이 안에. 전부 다 이 페란노는 뭐 말할 게 없어. 이게 가장 비싼 빌딩이야.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사이즈를 15평씩 16평씩 해놓고 금액을 5억대 이상 막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무조건 실패하는 케이스고, 거의 완판 계속 가는 데들을 보면 오히려 다 이런데 3억대로 맞추고 투룸이고. 근데 지금 이거는 300, 특히나 302호 같은 경우는 최고네. 지금 2층하고 도둑으로 지금 이건 이거잖아. 조망이 나쁘지 않아. 죽이려고. 연구조망이야, 연구조망. 뭐 안 쪄고.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여기는